Now listen to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의 소리 또는 심장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겠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One day. 이거 어느 날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보통 one day 하면 이제 과거의 어느 날 얘기합니다. 과거의 어느 날. one이 부정대명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1816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프랑스 의사. 이 사람이 주어고요. 동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네임드입니다. 네임드는 뭐뭐라는 이름의 이런 뜻입니다. 르네라는 이름의 프랑스 의사는 산책했습니다. Go for a walk. 산책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산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보았어요. 자, 그럼 이게 희네. 그 사람이 보았어. 두 명의 소년을 보았어. 뭐 하는 거? 노는 거를 보았어요. 보다 지각 동사가 되겠습니다. 지각 동사. Two boys 목적어죠? 두 명의 아이들을 보았어. 어떻게? 노는 아이들. 목적 보완에 with a hollow stick 되겠습니다. 막대기를. 자, 뭐로? with는 로죠. hollow는 속이 빈 거야. 속이 빈. 속이 텅빈 stick 막대기입니다. 가지고 노는 걸 보았어. 자, 한 소년은 자, 여기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명입니다. 두 명. 자, 두 명이 있어서 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색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굴발을 위해서. 자, 두 개가 있죠. 둘. 둘이 있으면은 원. 첫 번째는 원이고요. 나머지는 the other라고 합니다. 먼저 나온 애가 원.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이 나온 겁니다. 원. 첫 번째 나오니까 한 소년이 긁었어요. 진행형이죠? 이렇게 현재 진행이죠? 이렇게 scrape 긁는 거야. 읽어볼까? 긁어. 긁었습니다. 뭘 긁었냐면은 스틱을 막대기를 긁었습니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오니까 두 번째 나오니까 덜을 쓴 겁니다. 뭐로 긁었냐? 뭐로? 핀으로 긁었습니다.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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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나? 핀으로 하자, 핀. 머리핀 같은 핀. 이걸로 이제 막대기를 긁었습니다. wild, 그죠? 반면에 이런 얘기죠. 잠깐만, 반면으로 봐야 되나? 자, while 동안으로 보면 동안, 뭐만은 동안, 뭐만은 동안. 그의 친구가 있어. 이거 끊어줍니다. 접속사죠. while 그의 친구가 듣고 있었어. at the other end. 어디에서 듣고 있었냐면은 다른 쪽 끝에서. 여기 디아더가 나왔죠? 디아더 나왔어. 디아더. 디아더 엔드. 다른 쪽 끝에서.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원 엔드입니다. 원 엔드. 이쪽. 근데 이쪽은 디아더 엔드죠. 이렇게 되는 거야. 한쪽 끝, 다른 쪽, 다른 쪽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튜브로 모양의 쉐이프트. 모양의 이런 얘기죠. 모양의 튜브. 이게 관이란 말이야. 관 모양의 막대기는요. making make noise 소리를 냈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들었어. noise 작은 소음. tiny 이게 tiny인데 매우 작은 거야. 매우 작은 거야. 매우 작은 소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매우 라우드, 크게. 크게 형용사한테 부사처럼 갑니다.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몇달 후에 later 후에 이런 얘기죠. 여러 달이 지났어. 여러 달 지난 후에 이 사람은요. be consulted 되겠습니다.
자, 컨설트. 이게 능동인데, 비 컨설티드는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은 거죠. 상담을 받는 거죠. 젊은 여자아이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냐면 with 있는 여자예요. 뭐가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여자 되겠습니다. 여자의 상담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uddenly, 갑자기, 부사죠. 갑자기, 자, 갑자기 그는 remember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하다. 자, remember 다음에 접속사 대시 들어갑니다. that 뭐뭐를 아는 것을 기억했어요. 잠깐만. 소년들의 게임이구나. 그럼 요건 요렇게 접속사 필요 없다. 소년들의 게임을 기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의인데, 자, 의인데, 의인데, 한 명이면, 보이. 자, 안 보이네. 여기다 적을게. 의인데, 소유격입니다. 자,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미안하다. 이게 이제 생물. 살아있는 거죠. 생물의 소유격은 이렇게 apostrophe s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야. 그러면 a boy 하고 s 이렇게 씁니다. a boys 이렇게 쓰는 거죠. 소년의 이런 얘기죠. 소년이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소년이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apostrophe만 쓰면 되는 거죠. 한 명이면 apostrophe s, 여러 명이면 복수 s로 끝나면 그냥 이렇게 복수형이거나 s로 끝나면 apostrophe만 쓰면 됩니다. 뜻은 뭐라고? 의. 그래서 소년들의 게임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기억했어요. 갑자기. 그는 roll up. 자, roll up인데 roll up은 이게 둘을 말았어요. 말아 올렸단 얘기지 뭐. 롤이 막 이렇게 구르는 거거든. piece of paper. 자, a piece of 종이 한 장이죠. 종이는 셀수 없습니다. 종이는 셀수 없어. 자, 셀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유식하면 불가설명사. 셀수 없어. 종이 셀수 없어서 a piece of 이런 걸로 사용해서 씁니다. 종이 한 장을 둘로 말았어. 자, to make a tube. to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아,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 튜브. 관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 한 장을 둘둘 말았어. 자, 왜는 접속사죠. 뭐할 때입니다. He put it, put it to her chest 되겠습니다. 이게 놓는 거야, 놓아. 그것을 어디에? 그녀의 가슴에 놓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it이 있습니다. it. 잠깐만요. it이 있습니다. it이 바로 이 a piece of paper 얘기하는 거야. 야, 종이 한 장을 가슴에 두었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할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죠. noise. tiny noise가 very loud 하게 된 거죠. 작은 소리를 크게 할수 있었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좋겠네. He was inspired. 그는 be inspired. 야, inspire가 영감을 주는 거야. 이게 spire가 호흡인데, 숨을 불어넣는 거지. 그래서 수동이니까 영감을 받았어. 받았어. 뭐에 의해서? 이 생각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어. 자, 이 생각이 바로 이거죠, 이거. 이 생각에 의해서. 끌어주시고. 그래서, 그는 말이야. made a long. 자, 만들었어. 길고. wooden. 나무로 된. 관을 만들었어. 자, en 들어가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나무로 된 관을 만들었지. This was the first, stethoscope. 뭐 하는 거죠. 야, 이것이 첫 번째 야, 뭐야, 이거죠. 청진기. 이게 바로 뭐냐면 최초의 청진기였습니다.
자, 그럼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후회로 가겠습니다. After was.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후에 이런 얘기죠. 그 후에. 네. After랑 was가 바뀐 거죠. 후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핵심 뜻입니다. 그 후에 다른, 뭐죠? 다른 청진기들이 이렇게 고안되었습니다. 디자인 고안 설계하다 해서 고안되다. 그래서 고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1852년이었습니다. 1852년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컴마 동격입니다. 동격. 야, 이 사람 뭐냐면 의사였어. 뉴욕 출신이 되겠습니다. 뉴욕 출신의 의사였단 얘기죠. 바로 그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죠. 뭘 만들었을까? 금속의 메탈, 금속으로 된 청진기를 만들었습니다. 뭐로? 이런 얘기죠. With 또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뭘 사용해서 만들었을까? 바로 두 개의 이어피스 되겠습니다. 이거는 귀, 꼬지, 뭐이 정도로 보세요. 귀에 뭔가 되는 거야. 아, 그죠? 두 개의 귀, 꼬지. 아, 여기 그러면 요게 뭐뭇이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아, 두 개의 귀, 꼬지가 있는 금속 청진기를 만들었지. 그것은 말이야. 그것은 이 금속 청진기죠. 금속 청진기는 looked similar to 되겠습니다. look 뭐뭐에 보였다. 자, similar to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와 비슷한 거예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모던이 현대적인 것과 비슷했어요. 현대적인 이렇게 금속 청진기네. 현대적 금속 청진기랑 비슷했어. 비슷해 보였지. 그리고 그 디자인은 have been used 수동태입니다. 완료 시제 수동태입니다. 사용되다. 그러니까 사용되어 왔다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되어 오고 있다. since 그때부터, 그때 이후로. 뭐 그런 줄, 그죠? 그때 이후로 줄곧 사용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이 에버가 계속 뭐 정도면 되거든? 이래로 계속. 그래서 뭐 줄곧. 쭉,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는, 자, 이게 페이턴트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가 되는데, 이게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허권이거든? 그래서, 동사로 쓰면 특허를 받는 거야. 그의 청진기를 특허받진 않았어. 왜냐하면 그는 생각했지. 뭐라 생각했냐면, 접속사에 생략됐네. 모든 의사는 should 해야만 하는 거지. 이렇게 be able to can의 뜻이네. can의 뜻입니다. can 할수 있어야만 해.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for free 많이 쓰이는 거네. 공짜로 부사입니다. 공짜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특허를 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